네 분과 함께 20대 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가는데 또안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권오희 목사님 20대 사진 왔습니다. 아, 있습니다. 권오희 대박. 목사님. 딱 봐도 권오희 목사님은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약간 반항적인 그런 이미지에 살인자. 픽셀도 좀 이상해서 약간 아, 더 살인. 그렇죠. 예. 아, 정말 저분인 멋있다, 이 거죠? 남자. 저 사진이 저기 25살 때. 25살 때. 네, 저 20대였죠. 20대 중반에 네. 저기 영국에서. 영국에 영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기억 영국 맞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자, 다음 사진이죠, 권혜 목사님. 근데 요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와. 요거는 또. 와. 네, 살이 조금 쪘네요. 요거 네. 진짜 착해 보이는. 네, 20대 후반 같습니다. 딱 교회 오빠다. 교회 오빠. 저랑 권오희 목사가 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습니까? 이상하네. 네.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자, 다음 없나요? 두 장인가요? 몇 개 더 자, 좋습니다. 보내드렸나? 그러면은 아, 그래. 근데 KC 사진은요, 사실은 되게 착해요. 지금이나 네네. 그때나 KC 거 한번 줘 보실래요? KC 거는 사실 오. 저 요게 20대 초반 그렇죠? 네네네 네. 지금은 20대 중반. 네. 그 다음 사진은 네네네. 뭐 근데 사실은 캐시는 똑같아. 네, 맞아요. 거의 뭐 그냥 똑같아요. 그렇죠. 네. 얼굴을 가리면 가릴수록 더 예뻐지네요. 자, 그러나 오늘 네. 또 우리가 이거 한건또 문제의 그 사진. 그 사진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보라 아, 잠시만요.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됐는데. 잠시만요. 오늘부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진짜. 깜짝 뒤로 조금만 가보세요. 아, 네. 한 번도 공개 안 했는데 멀리서 이거. 봐야 네. 놀랄 수 있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자, 보세요. 나오세요. 두 명 중에 누가 김 브라이언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피터, 톰 크루즈. 두 명 중에 누가? 슈퍼마켓 주인 아들. 누가 피터예요? 누가 피터? 피터 여기. 피터. 근데 엄청 잘 됐거든요. 여기 마이콜은 누구예요? 강호동. 강호동. 그 이게 대학교 1학년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와우. 첫 학기 이야. 거의 첫 주예요. 네. 야, 진짜 막 다음 사진이 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 저예요. 와. 진짜 이때가 몸무게 몇 퍼? 착하게 키로? 생겼어요. 그죠? 뭐, 120 정도? 이때가 몸무게 네? 100. 저 옆에 있는 분은. 네, 네. 친구. 제 멘토예요. 멘토 형님이 저보다 거의 아, 저분이 형님이라고요? 10살 더 많으시고. 예. 10살 더 많은. 네, 네. 고생했구나. 저예요.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공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잘생겼어요. 나쁘지 그래요? 않은 좋은데? 괜찮아요? 네. 120kg였는데? 네. 그렇게 안 보여요. 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 엄청 예. 바지 사이즈 거의 38, 뭐 37. 자, 오늘 방송은 예. 요 배경 사진으로 할게요. 자, 요 배경 사진으로 요 배경 사진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와우. 자, 이거 오셔서 아, 세 분에게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20대 때 나만의 열등감 막 일단 어쨌든 간에 세 분은 그래도 사역계에서 또 본인의 자리에서 지금 왕성한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여러분들도 20대 때 열등감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나만의 열등감 난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권오희 목사님 그런 게 20대 때 있었어요? 아 저는 뭐 열등감 투성이죠. 아 열등감. 네네 열등감 투성이고. 어. 뭐, 너무 기니까 그죠? 어. 저는 이제 살아온 삶의 배경 아시는 거 알겠지만. 깊은 상처들이 있었고 또 제 고3 때 제가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 차에 부딪혔습니다. 1톤이나 2톤이면 괜찮은데 5톤 타고 가다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요. 5톤 타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18톤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가 장애가 있어요. 5급 장애. 그래서 제가 20대인데 5급 장애에 아까 저렇게 말라서 인상 안 좋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상황에 그리고 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죠. 네, 열등감 투성이었던 20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네. 권오희 목사님은 항상 밝아서 저도 본인이 말하기 전에 그런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들이 말을 하는데 그걸 또 웃으면서 말하니까 앞에서 웃기도 뭐하고 안 웃기도 뭐하고 네, 그런 그 열등감이 있어서 저는 저 같은 경우 오히려 10대에 대해서도 그런 20대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열등감을 통해서 그냥 제 삶을 열등감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저는 열등감이 작용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늘 부족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럼 더 배워야 되고 늘 공부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 지론이 뭐냐면 초등학생한테라도 배우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예, 그게 지금도 저는 초등학생한테 제 아들한테도 배웁니다. 초2한테도 배우는 것처럼 열등감이 작용해서 오히려
배움에 좋은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권호의 목사님 더 많이 배우셔야 될 게 저희를 제주도 초대했었거든요. 네네. 형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해서 따라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면 형님 그럼 커피 마시러 갈까요? 근데 커피집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형님 집회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네요. 그러니까 더 배우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달란트잖아요. 달란트잖아요. 배우나 상관없이 이무용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네, 지금 너무 솔직해졌네요. 그렇죠? 네. 자, 케이 씨. 케이 씨는 열등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열등감 방울이었어요. 진짜 너무 심했고 지금 많이 좀 치유가 됐는데 저는 언니가 친언니가 있었는데 친언니가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아, 네. 언니는 공부를 진짜 잘했고 어른들한테도 너무 싹싹하게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 예쁘게 생기고 막 어렸을 때부터 네, 친척 동생들도 다 언니를 좋아하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열등감이 막 이제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음악 좋아한다고 음악 하겠다고 막 반항하고 막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가 막 언니랑 저를 비교하진 않으셨는데 제가 제 스스로 그냥 피해의식 같은 게 너무 있어가지고 그거에 좀 익숙해져 보다 보니까 이제 언니 말고도 저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멋진 사람들을 보면 항상 비교하고 비교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일상화 되어 있어가지고 열등감이 많이 심했었던 학생이었죠. 근데 권호의 목사님은 그런 열등감이나 힘들었던 것들을 오히려 더 간증으로 또 힘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럼 케이 씨는 그 열등감들,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내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저는 제 스스로 막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서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예수님으로 그게 채워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 내 자존감이 그냥 아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를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은 저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 넌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많이 느껴서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된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으면 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만 받으면 부족한데도 부족한 줄 모르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언 킴 20대 때 열등감. 네.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만. 네. 본인이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으로 보았지만 본인이 생각 뒤에 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뒤돌아보면 네. 공포 영화일 수 있으니까. 네. 20대 때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열등감이 우선 텍사스에 살았다는 게 그냥 저 같은 한국 사람들이 없었고 그리고 학교 가면 공부도 엄마 아빠가 저를 이제 사립 학교로 보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거기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 도시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꼴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공부도 못하는구나. 근데 또 음악 피아노 레슨도 받고 했는데 중학교 때. 근데 그 그만두고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그 1년에 한 번 그 도시에 그 음악 개론 그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세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외국인으로서 그 다문화죠 어떻게 보면 그런 열등감도 있고 공부도 못하고 꿈과 비전도 없고 말도 버벅거려서 병원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제 삶 전체가 그냥 또 그 사진 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사진만 봐도 저는 여자들이 저한테 예. 그래서 그러네. 여자들이 그런, 잘못했네. 제 첫 연애가 뭐 27인가? 예. 근데 저는 내가 특별하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 그걸 계속 느끼지 못했어. 근데 저 똑같이 고3 때 저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예, 처음으로 믿게 된 거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믿음의 그 마인드세트 시프트. 예, 마인드세트 시프트 다 영어죠. 예. 마인드의 그 변화 하나 때문에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배우고 도전하고 비교 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경 보니까 요셉만 봐도 다윗만 봐도 다 막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믿게 되니까 그게
브라이언 킴의 삶이 조금씩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다음 세대 어떤 청년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 그거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계기 혹시 세 분 다 기억나는 20대의 충격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됐던 시간,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야겠다, 난 주님과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적인 도전의 시간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시간 있으세요, 권혜 목사님? 저는 10대 때죠. 10대 때, 언제? 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친구의 놀라운 전도 한마디에 연합 수련회인데 이번 연합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가 많다. 그 말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방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목사님이 같은 수련회 같은데요? 네, 같은데가요 혹시? 예쁜 여자 때문에 네, 아까 같은데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 기간 때 하나님 경험한 다음에 아, 나도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련회를 떠났죠. 그 다음에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그때 제가 약간 여드름이 많아서 별명이 멍게였거든요. 멍게. 멍게였는데 거울 보고 오야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까 말씀하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 노래가 그 수련회 처음 불렸어요. 제 고2 때. 그 이미섭 씨가 그 노래를 만들었고 그 수련회 처음 불렀는데 그 노래를 거기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오이 제가 제 거울 보고 제 얼굴 보고 오이는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아침마다 연습을 하고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이러면서 대박. 눈썹은 반밖에 없지만 이러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계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하고 저는 연애가 주제였으니까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만나니까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져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의 공동체,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케이씨는 혹시 기억나는 시간이 있다?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좀 가정예배.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르다. 네. 다르네요. 다르다. 너무 은혜롭고. 오빠들은 정말. 아까는 또 오빠들은 다 문제야. 아까 시작부터 네, 엄청 은혜로웠어요. 아,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네, 와 저는 대박이네. 이제,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 목탁도 그랬거든요. 네. 아버님 스님이셨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그런 면이에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제 다 믿는 분들이셔가지고 이제 가끔씩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언니가 그날은 그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근데 언니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져오면서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아이들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으로 좀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맞아 하면서 이제 그 예배를 넘어갔는데 제가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예수님께 제 삶을 맡겨드리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주위에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처럼 되게 우울하고 그런 자존감이 낮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아는데 그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주님 저도 이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해주고 싶다. 저도 음악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조금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런 기도를 제가 처음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무서워서 못했었거든요. 그 기도를 드리면 제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뭔가 바뀔까봐 함부로 그렇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제 입으로 내뱉지 못했던 기도였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부어져서 딱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이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딱 주님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20몇 년이 걸렸는데 이 고백을 기다리시기까지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그때 정말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가정예배 언니의 고백이 큰 영향을 준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언니를 질투했던 당신은 회개하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언니가 얼마나 착했었는데. 그러니까 언니 정말 좋은 사람. 언니를 미워하고 네. 말이야.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당사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신기하네.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래, 원래 그 언니랑 싸웠다라는 거에서 은혜가 갈 줄 알았는데 언니한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가네요. 맞아요. 네. 김브라이언은 혹시 그 기억나는 아까도 좀 약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저도 역시 또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드린 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나도 가정 예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지금 놀랬거든요. 예. 아, 들 그렇지 없었죠. 우리 집안이 사실은 우리 엄마 빼고는 다 넌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아직도 기억나요. 주님 만나고 수련회 끝나서 집에 가서 우리 아빠한테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아빠는 신앙이 없으셨고 아빠가 야 너는 그냥 이 믿음이 식을 거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저 되게 속상했고 아빠를 늘 기도했고 또 우리 할아버지도 그 문화일보 이사장님이셨는데 제 사역하는 거 다 반대하시고 졸업도 제가 안 하고 왔으니까 한국에 예수님 때문에 할아버지가 5년 동안 저를 이제 못 보고 저도 그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간증이 많지만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제가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좋았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 친구가 변화될 때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맞아요. 텍사스의 어떤 수련회에서 이거는 제가 예수님 만난 몇 년 뒤에요. 제가 텍사스 주립대 영문과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청소년 70명을 그 왕복 4시간 거리에서 제가 그 예배를 인도했어요. 저는 영문과 학생인데 근데 그들 한 명 한 명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들 향해서 막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얹혀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그 주말마다 했는데 한 친구 존이 있는데 존이 너무 많은 아픔이 있고 가정의 아픔도 있고 그 친구가 이제 눈물 흘리고 예수님 만났다는 그 고백. 그 저도 막 너무 감동이어서 막 이제 울음이 막 터지고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이고 제 삶의 그 길을 좀 인도했던 그런 좋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브라이언도 아까 강의 때도 얘기했고 두 분 다 유튜브에서 리플 얘기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도 동일하게 저도 10대, 20대 때 처음으로 제 삶을 오픈했을 때 힘들게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비슷한 가정에 있는 친구가 은혜 받는 걸 저도 봤어요. 똑같은 건데 그러고 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제가 이렇게 누군가 같이 은혜 받고 도움되는 사람이 되니까 저도 그게 저를 막 이렇게 자존감 높였던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청소년부 전도사님, 뭐 교사들, 뭐 부목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선교단체를 해봤지만 우리가 캠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렇죠.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 사실 그런 지금 얘기해 보니까 다음 세대 때 결단한 시간이 수련회, 또 공동체, 또 주말 뭐 또 예배, 또 그리고 가정 예배 같은 다음 세대를 계속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는 그게 좀 가장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나의 20대 이야기 어쨌든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20대 청춘들에게 믿음의 교회 다니는 청춘들 있잖아요. 권혜민 목사님부터 그들에게 진심으로 1분씩만 한마디를 좀 해준다면 자 이쪽으로 좀 피해서 한마디씩 요 가운데서 해주시면 네. 카메라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그들에게 네. 한마디를 강렬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20대 돌아가라면 저는 다시 돌아갈 자신 없지만 찬란한 20대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 데 써야 되지만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의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 20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20대 돌아보니까요 저 부족함들이 있었고 후회가 많지만 괜찮아요. 20대는 많이 후회하는 시간이고 무엇보다 좀 시도하고 도전해보면 좋겠다. 남들 가는 데 다 가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라, 시도해보시라. 실패할 수 있고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우리 케이 씨. 네. 저는 이제 사실 간증을 하러 가거나 항상 어디 사역에 초청돼서 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말 꼭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 한마디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듣고도 되게 많이 의심을 했고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려서 지금 제가 목사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다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정말 그 선택을 계속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서 들어왔지만 순종하는 법을 몰랐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내 육을 죽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하루 나를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브라이언 김. 네, 우리 삶 참 짧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정거장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게 바로 달란트고 은사입니다. 이 달란트와 은사가 특히 우리 20대들 또 30대들 40대 모두에게 이거를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그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마침표가 되면 그 달란트 은사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두고 갈 수 있거든요. 마음껏 주님 써달라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투자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20대처럼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오늘도 제가 씨앗을 심을 거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사람을 살릴 거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저도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 오늘 고생하셨고 다시 나오셔서 정말로 함께 멀리 제주에서 또 시간 내줘서 와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 분이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김 마지막 앵콜 같이 부탁 좀 드릴 테니까 아, 네. 자, 세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고요. 마음 좀 나누고 우리 마지막 앵콜 찬양 듣고 헤어질게요. 저는 오늘 여러 이야기 뭐 다 듣고 사랑, 연애, 진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까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15년 전 브라이언 김 그때 학교 갔을 때가 15년 전이잖아요. 그때 학교 교목실에서 준비된 예산이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다시 다음 세대에게 귀한 집회를 열었는데 진짜 감사한 건가? 진짜 재밌는 건가?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시대가 15년이 지났는데 미션스쿨 예산은 그때보다 더 적어졌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와 부흥회와 공연에 대한 예산은 15년 전보다 더 작아졌다는 거.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저희 8명이 이 자리에 다 모이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 좋은 날, 또 다음 주간에 있을 또 귀한 영적 전쟁도 있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될 그 시간들이 많이 멈춰진 것은 사실이다. 지금 저희 번개탄 TV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자리를 만들자, 함께 하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자는 게 우리의 선물이거든요. 오늘 여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와서 브라이언 김과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이 장비 자체가 저희가 세팅할 수 없는, 또 렌탈할 수 없는 장비예요. 그런데 가온스테이지 대표님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 공연장을 쓸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시간대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한 곡의 찬양이라도 더 기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아는 분한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그때만 밥은 사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진짜 밥값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게 한 번 한 번의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자, 혹시 공기 준비가 됐을까요? 아,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곡은 어쩌면 오늘 나왔던 모든 강사들 중에, 모든 출연진 중에 제일 막내인 우리 JM 미니스트리와 또 브라이언 김의 곡에 맞는 곡이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리허설을 해보고 맞추진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수천 번 수만 번 동일하게 갔으니까 오늘 이 곡을 우리 영상 보신 분들에게 선물로, 또 가온 스테이지가 전해주는 선물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폰으로 우리 잘 찍어서 소망하기는 모든 인터넷 SNS에 찬양과 CCD와 모든 은혜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브라이언 킹과 JM 미니스트리가 함께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Amazing Grace. 오늘 또 깜짝 콜라보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Come on! Woo! 박수! Yeah, let's get it! 번개탄 TV! 가운 스테이지! 에이! 주를 위해! Woo! Hallelujah! One, two, One, two, thr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Hey, I was so lost,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Hey, it's a freestyle show and I want you to know we're gonna rock this house forever, evermore. All the women sing, you know what I'm saying? Wanna keep it real, all day, give my feel.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hey.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hey. Now I got 진짜 인사 리신 추억 했노 라워 이른 생명 다치 광명 얻었네. 우리 예수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절 잘난 것도 하나 없던 나 떠돌림은 잘든 나 그럼 내게 왜 차가우시나요? 이게 나가도 죄인 사는 시 주의 come on 소리 질러 손발 위로 변병 거기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해은 해로 해처럼 밝게 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인사하는 시 주문에 놀라오다 소리 질러 Say 놀라우신 주대 나가는 죄 인사하는 시 주문에 놀라오다 소리 질러 Say 놀라우신 주대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hey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Say yes, or you say 사랑, yes, yes. When I say yes, or you say 사랑, yes, yes. Oh, do you wanna revolution? Ooh, ooh. Do you wanna revolution? Say, do you wanna revolution? Ooh, ooh. Do you wanna revolution? Say, do you wanna revolution? Say, do you wanna revolution? Say, do you wanna revolution? Oh, do you wanna revolution? 천만 원이로 박수. Come on, 주를 위해 함성. Woo! Let's get it. 자, 다 같이 마지막으로 One, two, three. Say yes, say yes, say yes, say yes, say Jesus, say Jesus. 오늘 주인 오늘 예수님 영광의 박수와 소리 질러. Woo! Halleluja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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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정말 아, 소망하기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 많은 교회와 교육관들을 만들었고요. 많은 장비를 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장비와 모든 장소가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홍대 가온 스테이지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교회 다음 세대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사역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부모처럼 자녀를 키우다가 함께 은혜로 자기를 깨달아가는 사람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오늘 권호희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칠게요. 저희 준비한 모든 스태프들 아침부터 저희 지금 식사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남는 건 주님이신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릴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같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같이 헌신해주고 마음 쏟아주길 바랄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주시고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늘 번개탄에서 함께하는 기도 제목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소서. 아, 좀 이따가 여기를 마치고 이 밖을 나가면 지금 홍대는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홍대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반드시 토요일, 금요일, 주일 교회로 돌아와 그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은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과 계획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바라고 소망하는 것 많이 있지만 바라옵기는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조금 더 닮아가고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주님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디디며 앞만 걸어가다 보니 하늘이 보이지 않고 주님 느껴지지 않고 주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런 시간들과 순간마다 때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과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 보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번개단 TV와 이무현 목사님 스태프들이 이 귀한 일을 다음 세대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게 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며 마음을 모을 사람들 더 많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와 이 모임을 통하여 이 방송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대들을 위한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20대들 방송 함께했던 모든 20대와 함께했던 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 안에 있사오니 20대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주님 위에 삶을 드릴 줄 아는 20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